뭐 식당에서 프로포즈를 받는 느낌? 그 느낌이 어떤 것일까? 난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드디어 음식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 아 이게 어? 뭐야? 뭐죠? 왜 이렇게 화려해 이게? 진짜 꽃인데요? 뭐 지금 시키신 거 메뉴가 뭐예요? 이거 꽃송이 한우 육회예요. 꽃송이 한우 육회. 어디? 한우가 어디 있었죠? 꽃송이가 아 저게 한우예요? 여기예요. 한우 꽃이 피었네요 진짜. 꽃송이가 꽃 한 송이가 화려한 한우 꽃송이를 시작으로 야. 육회 산낙지 전복 한 마리까지 나비도 꽃으로 착각할 것 같은 한우 꽃송이 육회. 손님들은 내 마음속에 저장. 이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건 SNS 한우 꽃송이 육회 미모의 취한 손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맛에 취해볼 차례. 꽃송이를 한 입 먹으면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그 맛. 꽃송이와 쫄깃한 육회 산낙지는 역시 한 번에 크게 먹어야 제맛이죠. 그 맛이세요? 박수가 나오는 맛이죠. 어떻게 맛이에요? 소고기가 살살 녹아요. 아 진짜요? 네. 겉에를 불로 구워서 스테이크 맛도 나면서 육회 맛도 나니까 일석이조로 좋은 것 같아요. 전복이랑 낙지랑 그리고 육회랑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맛입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 것 같아요. 저는 고기랑 육회랑 낙지를 올려서요. 너무 자세히 보여주지 마세요. 배고파져요. 아유 이렇게 먹는 맛은 또 어때요? 참기름에 찍어서. 고기 겉은 또 바삭바삭하고 낙지가 막 살아있어서 입에서 막 움직여요. 씹는데도. 또 육회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꽃송이 한우.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주는 싱싱한 전복 한 마리. 전복과 환상의 콜라보를 자랑하는 꿈틀꿈틀 산낙지까지. 신선함을 자랑하는 꽃송이 한우 육회. 숨은 맛의 비법을 찾아라. 주인장 자신있게 꽃송이 육회의 고기를 공개해 주시는데 부위는 어떤 부위예요? 아, 한우 우둔살 1등급 부위입니다. 한우 1등급 우둔살 부위. 도축한 지 3일 이내에 고기만 사용한다고요?